영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직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받은 기업 10만여 곳이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금을 받기 전보다 직원들의 임금이 올라서라는데 무슨 일인지 한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종업원 25명 중소기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원 3명 몫으로 지난해 지원받은 일자리 안정자금 400여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갖고 제가 가진 것도 아니고 직원들한테 돌려준 것 같고 그걸 그렇게 문제 삼으니까 좀 황당하죠. 저희. 사정은 이렇습니다. 신청 당시 해당 직원들은 월 급여가 210만 원에 못 미쳐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금이 240만 원 정도로 올라 환수 기준선인 231만 원을 넘게 된 겁니다. 연차도 안 쓰고 잔업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실수령액이 늘었고 우수 직원에 대한 임금 인상도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일하는 거 보시고 생각해서 좀 더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 갖고 다시 내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규정을 반복해서 알렸으며 임금 상한선을 넘을 상황이었다면 애초에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잔업수당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럼 열흘 달 다 쓰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조그만 회사에서 직원들 생산 인력 뭐 10명 되는데 열흘 차 쓰고 그러면 생산 차질이 생겨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았다가 임금 기준을 못 지켜 환수당할 처지에 놓인 기업은 10만 곳이 넘습니다. 지원받은 기업 7곳 가운데 한 곳 꼴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자칫 노동자 임금을 억제하거나 질 낮은 일자리만 장려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한주환입니다.